알겠습니다.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요. 네. 우선 언니하고 뭐 동생 보여줘 나가니까 거기까지 이렇게. 담비야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어 이뻐. 이리 와. 사람 입고 옷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긴 해. 우리가 있어 그런가? 기주쌤, 사람 입고 옷과 차이가 있어요. 잠깐 얘 놔두고 한번 나가볼까요? 담비야, 우리 나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여기 있어. 기다리고 있어. 알았지? 감독님도 나오셔야 될 텐데. 감독들 나오고 있어. 아, 안녕하세요. 네. 그냥 보세요. 지금 시작했어. 지서야. 오, 또 시작한다. 어, 시작한다. 오, 다 나가자마자 바로. 뜨는다, 문. 네. 응. 빨리 가. 어, 이거 문이었다. 빨리 가. 가자. 여보세요. 네, 좋았어. 자, 올라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휴, 정말. 야. 알았어, 들어가. 반응해 주지 마. 아이고, 꼬리 흔드는 거 봐. 좋아하네. 사람 있으니까 아주 오. 행복해. 아, 확연히 진짜 입고 없고의 큰 차이가 바로 네. 달라져요. 올리브랑 빼놓고 나면은 그냥 두 분이 네,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에.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예, 크지도 않고. 민원은 제가 이게 민원이지 다른 건 민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보호자가 있으면 조용해. 그러네. 보호자만 없으면 저러니. 전 어떻게 저거. 다녀오겠습니다. 예. 저거는 제가 바로 가서 예. 예,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어떻게 열었을까? 자,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열리는 거예요? 이게 이렇게 밀면 열리는데 아... 평소에는 차라리 이걸 여기다 달면 안 돼요? 원래 구멍이 여기 있었어가지고 그렇지, 불편하지. 그리고 여기까지 점프를 해서 지금 안 지워놨는데 아, 점프를 여기까지? 네, 지금 피 이런 게 다 피자국이라서 여기 해도 뭐 하면 하겠구나. 네. 안녕 담비야. 아이고 담비야.
보호자가 있으면 조용해. 지금 여기가 저 옷방? 네, 맞아요. 옷방? 여기서 주거 하시고, 네. 여기 밥 있고. 네. 오케이. 우선은 저 자유급식 하는구나. 네. 이유가 있어요? 그냥 처음에 데려왔을 때 예. 밥을 막 사료를 엄청 줘도 잘 먹길래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먹어라. 근데 네. 분리불안 교육할 땐 저 네. 자유급식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. 밥을 이렇게 자유급식으로 주시면 안 돼요. 자유급식은? 절대 하지 마세요. 평상시라면 밥그릇을요 다 먹으면 치워놓는 게 좋아요. 자유급식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. 아. 분리불안 교육할 땐. 아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호자한테 음식을 받아 먹는 입장이 되게 되면 이 분리불안의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. 보호자가 없으면 밥을 못 얻어 먹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. 네?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? 원래 그래요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끔 이렇게 먹어요. 가만히 있다가도. 내가 밥그릇 앞에 이렇게 서성이니까 얘가 밥그릇으로 와서 먹으려고 했잖아요. 근데 요건 재밌다. 이거 왜 그러냐면 요런 친구들은 대부분 그 소유욕이 있거나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애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뜬금없이 밥을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,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욕도 엄청 심한가 보네. 이게 기본적으로 분리불안은 어린 강아지에서 청소년 강아지로 넘어갈 때 이게 빵 터져요. 그러니까 사춘기 같은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춘기 같은 거거든요. 네. 어떤 애는 세게 오고 어떤 애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넘어가. 그러다가 잘 해결돼서 청소년 강아지가 될 때 그냥 분리불안 그냥 이렇게 흐르륵 지나가거든요. 왜냐면 보호자가 1, 2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결국 나가긴 하지만 돌아오니까 여기로. 이런 것들 몇 번 경험하면 에이 맞네 오겠지 이런 게 있는데 몇몇 친구들한테는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익숙해지지 않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다시 리셋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요. 올까? 올까? 계속 걱정 덩어리로만 만지작 만지작 거리시고 목줄하고 줄 다 매고 다행인 게 뭐 목줄 매고 뭐 이래도 뭐 전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네. 오로지 그냥 딱 분리불안 조금만 있으니까 저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매보세요. 네. 네. 좋아요. 잘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실 거고요. 이쪽에 들어가 보실까요? 네.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 둘이 나가볼게요.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. 동생은 먼저 나가지만 언니 보호자님은 똑같이 순서 딱 해서 나가보세요. 네.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. 네. 쉬고 기다릴게요. 실패한 게 아니에요. 기다릴게요. 실패한 게 아니에요. 네. 다녀온다니까 벌써 시작했네.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. 다녀올게라고 했는데 지금 발동이 걸렸잖아요. 분리불안이 터진 거거든요. 분리불안이 터진 거거든요. 전 잘 터진 거라고 봐요. 네. 이때 저때 막 저렇게 막 물고 구를 수 있는데요. 전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
얻지 못하면 이 묻는 게, 뜯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. 들어오실 거 됐어요? 기다릴게요. 기다릴게요. 들어오실 거 됐어요? 기다릴게요. 기다릴게요. 저희가 호흡이 되게 가쁘잖아요, 그죠? 네.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호흡이 더 빠르고 되게 이렇게 짧게 사나요? 점점. 네. 그죠? 지금도 그렇고요. 네. 이게 굉장히 흥분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된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딱 저렇거든요. 이렇게 있기 힘든 거예요. 쟤는 항상 저 기분일 때마다 뭔가를 물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둬서 참는 것도 좀 가르쳐 보는 거죠. 가까이 가서 줄딱 됐어요. 줄딱 땡기고 뚝뚝뚝뚝 잘했어요. 그 다음에 놓고 바로 뒤로 오세요. 저놈이 아주 멘탈이 나왔네. 저때 이게 이제 불불불불 떨거나 엎드리거나 이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. 어메. 벌벌벌 떤다, 그죠?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요. 부들부들 떤다.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. 스트레스. 저기에 있는 줄을 끌러서 네. 줄을 잡고 네. 올 거고요. 너무 좋다, 그죠? 너무 잘한다, 그죠? 저 수도꼭지에다가 메고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. 네. 현관까지 가서 신발까지 신고 손바닥 보이고 좋아요. 이 훈련이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언제는요 정말 휴대폰 하셔도 돼요. 책 읽어도 좋아요. 정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기대보세요. 한번 기대서 책을 좀 이렇게 보던 휴대폰을 하던 그러다가 얘가 엎드려서 누울 때까지 네. 아까 고점 올라가서 안 떨어지네요, 그죠? 네. 계속 그 상태인 거. 네.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. 딱 요걸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. 근데 느낌은 좋아질 것 같아요.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. 있어 보죠? 네. 와서 손 냄새 맡게 해주시고. 잘하고 있어요. 처음 해본 훈련 힘들었어. 살짝 이렇게 긁어줘도 괜찮아요. 됐어요. 네. 머리도 좋아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알긴 아는 것 같아. 보통 같으면 한 번에 저렇게 안 되잖아요. 그것들은 저는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긴 줄이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리고 줄 잡으시고요. 요 안까지 가보세요. 이걸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친구한테 다녀올게.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. 다녀올게. 다녀올게. 기다리시고. 지금 뭐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나 거울을 여기다 둔다거나 해서 좀 보인다면 지금 팔팔팔팔 떨고 있거든요. 이때 만약에 물려고만 하면 그때 살짝만 당겨주시면 돼요. 나쁘지 않고 저는 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때는 보호자님은 뭐 자유롭게 계셔야 돼요. 책을 보던 휴대폰을 하던 뭐 자유롭게 계시다가 저 친구가 얌전하고 앉거나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 들어와서 아이고 잘 있었나 요걸 좀 반복하는 거죠. 그러면 제가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예요? 지금은요. 네. 이 분리불안 훈련할 때 점진적이잖아요. 점진적으로 가다가 얘 안 되겠다 나가자. 이게 애매해요. 네. 그리고 보호자님이 세 달 정도는 좀 쉬셔야 되거든요. 완벽한 훈련을 하려면 네. 완벽한 훈련을 하려면 네.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단시간에 바로 보기에는 좀 심각하니까요, 상태가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갈 때는 아침에는 산책 1시간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. 30분 정도 그 정도 해주시고 아침에 천천히 따라오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출근하세요.
그리고 쉬는 저녁에나 쉬는 날이나 이때 연습 많이 해보세요. 그럼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. 그리고 캔들에 넣고 나가는 건 금방 쉬워질 거예요.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니고요. 조금 더 연습을 하고. 제 생각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캔넬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. 너무 오랜 시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최고의 선택은 아니에요. 단지 직장인 스타일이에요. 예, 그냥 합의 보는 거예요. 우리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. 아까 많아요. 꼬리가 힘이 살짝 풀려가지고 내려갔고요. 몸 떨리며 약간 이랬던 지금 저는 사실 저렇게 과호흡 분리불안 교육할 때 과호흡이 오는 개들은 성공했다고 항상 생각해요. 지금도 이 친구가 헐떡인다, 그죠? 되게 불안해하는데 지금 과호흡이에요? 들어오실 거 됐어요? 기다릴게요. 과호흡이 오는 개들은 성공했다고 항상 생각해요. 근데 느낌은 좋아질 것 같아요.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저 과호흡은 저걸 한두 시간씩 하는 개는 그냥 없어요. 불가능해요. 곧 떨어져요. 나가주세요. 차라리 보호자님을 상황실로 올려보내시고 잠깐 있어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긴장하고 더 그럴 거야. 보기도 싫은가 보다. 강훈여사 쳐다도 안 보는데? 내 입간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라겠네. 강훈여사님 보라보다. 이제 불불불불 떨거나 엎드리거나 이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엎드리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엎드려 빨리 엎드리란 말이야. 고집쟁이. 치워낸다. 긴장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받고. 된다. 엎드려. 오늘부터 담비와의